매일이란 지루하면서 소중한 것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every day. 이거 매일 이거 말고 그것도 굉장히 지루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이란 지루하고 소중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요새 그런 생각을 좀 할 만한 뭐 이슈가 있었나요? 그 사실 매일 매일이라는 게 저희가 카운팅을 날짜로 하잖아요. 네. 뭐 월 그리고 월에 있는 일 이렇게 날짜로 카운팅을 하는데 만약에 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매일 매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로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 매일 매일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죠. 그 우리가 되게 막 특히 엄청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으면 하루하루는 진짜 안 가는데 그게 그렇죠. 모여서 쌓인 1년, 2년 이런 건 정말 순식간에 엄청, 지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금방 맞아요. 가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를 성의 없게 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성이 없어지는데 아, 자신 있어요. 완전 자신 있어. 자신 완전 있어요. 특기. 진짜 다들 뭐, 예, 뭐 시간 죽이는 거 다들 뭐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땡키죠.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자잘한 디테일들이 쌓여갖고 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 네. 잘 아껴가면서 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자 여러분 2018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면 여러분 튜토리얼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편안하게 그렇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팔러 로즈우드 아방가르드 모델 네 깁슨 모델입니다. 이게 요새 깁슨이 저희가 점점 뭐랄까 계속해서 일취월장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면서 정말 반가운데 거기다 이 아방가르드 모델들이 최근에 쭉 나오면서 정말 높은 가성비를 보여줘서 맞아요. 저희가 꽤나 높은 점수를 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아방가르드 모델 중에서 팔로도 처음 해보고요. 로즈도 처음을 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했던 그 아방가르드 모델들을 보면은 허밍버드 아방가르드를 마호가니 모델로 해서 마방가르드라고 저희가 별명 붙였었고요. 허밍버드 월럿 아방가르드, 월방가르드 맞아요, 월방가르드 그리고 또 J45 마방가르드를 했었어요. 가격은 전부 다 마방가르드 J45 모델이 할인가 244만원, 월방가르드 244만원, 허밍버드 아방가르드가 277만원 이랬는데 요 이제 아방가르드라는 이 모델명이 왜 붙었냐 조금 더 현대화된 스펙들을 맞아요.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깁슨의 그 스탠다드, 깁슨 스탠다드는 24.75인치 나오잖아, 629mm 근데 이게 25.5인치, 648mm로 바뀌고 지판공률은 12인치가 아닌 16인치, 406mm 환지름으로 조금 더 빤빤한 그런 네, 모양을 갖고 있어서 좀 더 진보된 현대적인 연주감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펙들이 연주감이 좀 더 모던해진 것에다가 플러스 가격을 200만 원대다가 맞춤으로써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그러니까 젊은 연주자들, 네, 젊은 연주자들 부담 없이 다가가기 좋은 그런 스펙들을 갖고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019년도에는 아방가르드가 계속해서 또 좀 주력 상품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팔러 로즈우드 아방가르드인데 이거는 팔러다 보니까 바디가 좀 작잖아요. 작죠. 바디가 작아서 스케일 길이가 어쩔 수 없이 다시 629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 25.5인치 648mm 스케일을 여기다 적용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굳이 팔러에다가 네, 굳이 네, 그렇게 필요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죠? 하관이 너무 짧아졌겠죠. 그래요. 맞아요. 심술궂은 외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딱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방가르드 팔러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99cm. 이게 다른 것들이 전장이 103cm거든요. 103에 25.5였고 이건 99에 24.75니까 뭐 비율로 보자면 비슷합니다. 맞는 거죠. 네. 네. 두께 91mm, 9프렛 뒤뚤레 75mm, 팔러 쉐입의 시트가 스프루스탑, 로즈우드 축구판에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마호가니 어드밴스드 리스폰스 4개 미니그로버 머신헤드가 금장으로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터스크 노트의 너트 너비는 43.81로 나머지 모델들이 대부분 44.45mm를 가지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역시나 전장이 줄어든 비율만큼 살짝 줄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판은 리치라이트입니다. 이 리치라이트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리치라이트가 합성 소재라서 약간 이렇게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합성 수지인데 엄청 개량된
단점이 보강된 단단하고 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 에보니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습도 조절이나 온도 조절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갈라질 걱정이 없는 에보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커스텀샵 라인들에서 5, 600만 원 이런 기타들을 많이 쓰여요, 리치라이트가. 그래서 리치라이트가 쓰였다고 해서 스펙 다운이 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리치라이트 목재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판 곡률은 406mm 스케일 24.75인치 629mm, 프렛은 19, 스탠다드 프렛에 LR백스 엘러먼트 VTC 볼륨평 컨트롤 픽업에 모던 벨리 다운 역시 리치라이트 브릿지. 특이사항은 내추럴이 좀 싸요. 앤틱 내추럴 색상이 지금 이거 로즈우드 버스트거든요. 이게 정가 기준으로 한 3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꽤 많이 나네요. 이거는 지금 할인가가 268만 원이고요. 네, 앤틱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244만 원으로 그게 더 싸네요. 다른 아방가르드, 저 월방가르드 허밍보드 이런 애들이랑 가격이 가격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이게 요새 뭐그좀또 깁슨의 변화된 양상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그 꾸리꾸리한 냄새가 엄청 냄새. 심했는데 요새 냄새가 좀더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익숙해진 아, 거랑 그, 좀 아니야. 다른 느낌으로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게 그 거의 뭔가 약간 훅 올라왔는데. 구린내가 네. 같이 났었거든요. 네. 그 나무의 좋은 향이 있기는 있는데 그 되게 센 냄새도 같이 있었는데 요새는 진짜 달콤한 그 목재 향만 딱 남아서 맞아요. 네, 되게 기분 좋은 냄새가 네. 납니다. 이 깁슨은 정말 딱 잡았을 때이 이게 올라오는 이확 후각을 올라오죠. 자극하는 이 나무 냄새가 진짜 특징적인데 요새 그 냄새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소리가 좋아져서 우리가 아니 그런 그건 거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확실히 네. 조금 다릅니다. 네. 옛날에 좀 나무를 좀 옛날 것들을 써가지고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자, 저희 어차피 이제 무게대전 끝나서 스태 씨가 끝났어요. 우승을 하셨지만 우리는 올 연말까지 내기를 해서 계속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회식비로 사용하고 털기 위해 몇턴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 몇 대면? 2.00, 1.88. 네. 네. 올려보시죠. 요와. 요와. 예, 그렇죠. 30g 차이로 일단 1승. 아, 뭐 연말이면 피자 한번 시켜 먹지 뭐. 좋습니다. 자, 가볍게 1승. 좋아요. 1.88. 아니, 1.91. 1.91kg로 아주 네.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방가르드 모델들 그 특유의 정말 그 실용적인 그죠? 네, 그 소리가 아주 잘 나네요. 실용적인. 네. 아, 그말좀 마음에 드네요. 뭐랄까 되게 레인지가 작죠? 네, 맞아요. 네. 팔러라서.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레인지가 좁기는 한데 있을 건다 있어요. 앰프 사운드 구색은 다 갖춘 풀옵션의 작은 집 같은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또 앰프 사운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네. 힘 진짜 좋다. 네, 힘 좋네요. 좀 줄여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심플하네요, 사운드가.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다른 깁슨의 뭐 상위 라인들에 비해서 빼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사운드는 아닌데, 맞아요. 그냥 네, 심플한 그냥 이 팔러 특유의 감성을 그냥 맞아요. 적당히 딱 보여주는 정도의 앰프 사운드네요. 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풀 옵션인데 집이 좀 작다 그랬잖아요. 집이 작아서 연료를 얼마 안 써도 난방이 잘 되는 느낌. 네. 자글자글 끓어요. 그렇죠. 네, 앰프가 24평 아니고 24평형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집 구조도 굉장히 단순해서 맞아요. 네, 정말 연료를 얼마 들이지 않고 후끈하게 난방할 수 있는 그런 앰프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덩치가 작다 보니까 맞아요. 그 특유의 그 약간 그 작은 소리가 나긴 나요. 네, 네. 맞아요. 레인지가 작은 네, 소리. 배음도 살짝 부족한 느낌들이 있고 맞아요. 비교적 그런 것이고 팔러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뭐 이런 뭐 컴팩트한 작은, 연주감 그렇죠. 같은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점수를 우리가 어떻게 드렸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허밍버드 마방가르드는 8.5, 8.5 딱 그 특징들이 다 이래요.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튀지 않는 친구 말고 허밍버드 닭가슴살 에디션 이렇게 막 깔끔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심플하다는 얘기죠. 월방가르드 허밍버드가 산타가 나에게 선물해준 기타 저는 허밍버드 동네 크리스피 치킨 맛집 에디션 9.0, 9.0 이것도 좋았죠. 네, 9.0, 9.0 일단 좋았죠. 네. 그리고 J45 마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명음 씨가 너는 단풍국에서 왔니? 뭐 약간 이렇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J45 봉숭아 에디션 보면은 약간 다 좀 심플하고 맞아요. 뭔가 좀 소박하고 고즈넉하고 네, 이런 맞아요, 느낌들과 맞아요.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아방가르드 모델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한 사이즈가 좀 작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뭐 사운드 쭉 모니터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 저희 곡 중에서 자꾸만 맴돌아 자꾸만 맴돌아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꾸만 맴돌아. 확실히 사운드가 팔러라서 차별화되는 게 분명히 좀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쭉 팔러 로즈우드 아방가르드 모델을 살펴봤고요. 명수부터 네.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다른 아방가르드 모델들보다 훨씬 더 레인지가 좀 작은 느낌이어서 네. 도시의 감성보다는 시골의 감성이 좀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에 팔러 마국간 에디션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팔러 마국간 에디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팔러의 그 지금 이 심플한 감성이 그 난방비가 적게 드는 약간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열 효율이 좋은 풀옵션 작은 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68만원이요 네, 점수 몇 대면 88. 8.0, 그렇죠? 8.0. 네. 다른 뭐 이제 그 아방가르드 모델들이 워낙에 이제 좀 활용도 쪽에서 좀 너무 좋았어요. 네, 좋았기 때문에 이 팔러에서 점수가 아주 살짝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살짝.
네, 뭐 아방가르드 모델들은 이제 그 다른 시리즈들에서도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깁슨 어쿠스틱의 매력에 요새 좀 많이 빠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예 고려를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방가르드 모델들은 200만 원대니까 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라인들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딱 찾으신다면은 그렇죠. 뭐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2019년도에도 쭉 아방가르드 모델들 종류별로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후르쿠. 네, 후르쿠의 이제 그 색상별로 우리가 라인업들을 요새 보고 있잖아요. 옐로우를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옐로우, 오렌지에 레드까지. 네. 레드가 완전 최상이거든요. 저 이게 엄청 많이 기대가 돼요. 이 레드가 이제 가격이 픽업을 장착했을 때 400만 원 위에까지 올라가는 어허. 가격이에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완전 하이엔드급의 이제 기타로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400만 넘어가는. 네. 후르쿠가 근데 기타를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후르쿠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